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.0% 상승해 외환 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8.22로 1년 전보다 6.0%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%를 넘은 것은 지난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11월 6.8% 이후 23년 7개월 만입니다. 품목별로는 지난달 경유가 50.7%, 휘발유 31.4%, 등유는 72.1% 상승했고 전기와 도시가스는 각각 11%, 상수도료는 3.7% 올랐습니다. 농축수산물 가격도 돼지고기가 18.6% 상승한 것을 비롯해 수입쇠고기 27.2%, 포도 31.4%, 배추는 35.5%가 올랐습니다.